금관가야의 왕도인 김해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가야시대 수장층의 무덤들로 사적 34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통해 전기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으로 보이는 이곳은 대형 무덤 95기를 포함해 모두 304기의 무덤이 있는 고분군입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구릉의 능선부에는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무덤이, 경사면에는 피지배계층의 무덤이 형성돼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번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가야의 성립부터 당시의 시대상이 밝혀졌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은 금관가야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김해가 금관가야의 고도가 맞느냐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야시대 유적들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처음 발굴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엄청난 유물들이 대량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고분군 옆에 있는 고분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기를 만드는 소재이자 가치 교환 수단으로 사용됐던 덩이쇠는 물론 철기를 이용한 말가춤과 무기, 갑옷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금관가야는 동아시아의 주요 철 생산지로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이미 철기 생산을 시작해 3세기 무렵에는 이웃나라에 수출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다른 가야국들과 달리 목걸이, 파형동기 등 해외와 교역했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김해 평야는 가야시대는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그런 항구 도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고 그 내륙하고 연결이 되는, 그리고 바다하고 접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교역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거대한 고분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유적,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마리산은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해발 40에서 70m의 낮은 구릉으로 이곳에는 고대 아라가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산은 머리산의 소리음을 빌려 한자어로 표기한 것으로 우두머리의 산, 즉 아라가야 왕들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구릉의 정상으로 향하는 가지능선을 따라 오르면 남북 방향으로 길게 펼쳐진 크고 작은 고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국세가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유적으로 1986년부터 2015년까지 21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문헌 기록으로는 우리가 아라가야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 마리산 고분군의 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무덤의 구조, 또 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서 아라가야의 역사를 비로소 밝히게 되었다. 대형 봉토분 11기를 포함해 모두 200여 개의 무덤이 발굴됐는데 이곳에서 9,500여 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고분군에 인접해 있는 함안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토기인 불꽃무늬 토기와 7개의 등잔이 있는 굽다리 등잔 등이 학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갑총에서 발굴된 말갑옷은 아라가야의 탁월한 철기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한 형태로 출토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대의 그 말갑옷이라고 하면 고구려 벽화 고분이나 아니면 그 기마 인물형 토기에서 그냥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1992년 마리산 고분군, 즉 아라가야의 왕릉에서 실물이 발굴이 됐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마리산 구분군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대상에 포함된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시대의 고분군으로 봉토분 700여 기가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분 유적입니다. 지난 2월 14일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리기 위해 경남과 경북 등 5개 지자체가 모여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내년까지 등재 신청 준비를 마친 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을 국정과제로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야 문화권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적 발굴을 통해 독자적인 가야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가야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나 무덤의 구조와 규모에서 가야 왕국은 수준 높은 문화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사 복원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대성동 고분군이 실제 전체 면적 중에서 실제 아직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한 10분의 1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덤 하나씩 하나씩 발굴을 해나간다면 그 속에서 또 어떤 찬란한 가야 문화 유산들이 발굴이 될지는. 가야사 500년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것. 잊혀진 왕국 가야를 찾아내 경남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고대사의 사라진 부분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세계 속의 찬란한 유산을 인정받는 가야 왕국으로 재조명될 그날을 기대합니다.